다양한 시스템에서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Win32 API 또는 POSIX API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자바 가상 머신에 쓸수 있는 자바 API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API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API를 우리가 시스템 코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API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아랫부분에 하드웨어, 시스템에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OS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OS의 일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스템 콜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스템에다 운영체제가 개발하고 있는 API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API를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스템 콜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우리가 OS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API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API는 한번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얘를 만들어 놓으면 OS가 새로운 OS로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OS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API,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API 이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른 시스템에 쉽게 우리가 옮겨서 포팅을 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API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하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일에 특정한 소스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파일로 생성하고 그 파일에다가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몇 가지만 살펴보면 파일 이름을 갖다가 인풋 파일 이름을 갖다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 파일 이름도 얻어오고, 인풋 파일 내용을 파일을 열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프 부분인데 간단히 인풋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그 내용을 출력 파일에다 계속 쓰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마무리되면 파일을 서로 이제 닫겠죠. 그 다음에 그 정상 작업이 끝나도록 이런 작업들을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시스템 콜을 내부적인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파일을 열고 계속해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개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표준 API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함수의 이름이 될 거고,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 함수가 수행 때 필요한 맥이벤트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만이라도 시스템 콜을 구현하는 그런 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각의 시스템 콜, 파일을 연다든지, 생성한다든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 콜들은 각각의 그 시스템 콜과 연관된 번호 것들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이런 번호에 대한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콜이 호출되면 그 시스템 콜에 대한 연결된 OS의 커널에 있는 가장 핵심되어 있는 부분들이 호출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그 OS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 다만 필요로 하는 어떻게 호출이 되고 파라미터는 뭘 넘겨줘야 하는지 지는지만 우리가 알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잠깐 보여주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함수를 시스템 콜을 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에 아까 번호로 할당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번호에 할당된 부분을 찾아서 그 번호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한 이미 OS가 준비해 놓은 시스템 콜에 실제 구현된 부분이 수행이 된 다음에 그 수행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해 주고요. 그래서 그 리턴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다음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런 시스템 콜을 이용할 때 실제 OS가 그런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받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에다가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저장해 놨다가 그 주소를 갖다 전달해 줌으로써 그 파라미터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택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푸시 또는 팝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왼쪽에 유저 프로그램이 있고요. 유저 프로그램에서 지금 시스템 콜을 호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콜 13번이 호출이 됐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를 레지스터 X에다가 지금 레지스터에다가 X라는 파라미터 값을 저장을 한 거고요. 시스템 13번에 의해서 적절한 그 시스템 콜이 수행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X 값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OS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것에 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또는 때로는 중단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시그널을 주고받는 부분, 메모리를 갖다가 할당하고 해제하는 방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시스템 콜은 파일 관리를 위한 것이 있고요. 또는 디바이스 관리.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스템의 현재 시간이라든지 날짜,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디바이스 또는 파일의 어떤 상태, 크기라든지 생성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갖다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콜이, 제공하는 시스템 콜이 있고요. 또 통신을 위한 그런 시스템 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을 위한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TCP/IP 소켓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또는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호를 위한 그런 시스템 콜도 제공을 해준다. 네,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각각의 그 시스템 콜 타입에 따라서 윈도우즈하고 유닉스에서는 어떠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스템 콜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결국 어떤 거냐?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스템을 편리하게 쓰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관리라든지, 그래서 그 파일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의 변경이라든지 정보를 얻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은 언어 지원.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부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뭐 백그라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안 유틸리티가 실행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통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OS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뭐 FTP라든지 또는 SSH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OS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 말고도 우리가 뭐 MS 워드라든지 그런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이 되지만 얘네들도 결국에는
시스템 프로그램 형태다. 즉 시스템을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종류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디자인, 설계 및 구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목표와, 그 다음에 OS가 추구하는 목표와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디파인함으로써,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하드웨어의 어떤 선택, 또는 어떤 시스템 타입을 갖다가 우리가 할 거냐, 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저 입장에서 또는 시스템 입장에서 목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해놓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기 먼저 편해야 될 거고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하고 또한 빨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OS는 디자인하기 쉬워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현하기도 쉽고 또 관리하기도 쉽고 그러면서 유통성도 있고 또 에러도 없으면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OS는 어떤 기능, 무엇 어, 어떤 기능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그 각각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결국 귀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무엇과 목표와 즉 대상과 방법을 구분해 놓게 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S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OS 같은 경우는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를 가지고 개발했고 점점 이제 다양한 언어들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가장 낮은 단계, 하드웨어와 가장 근접한 단계는 어셈블리로 개발하고 어셈블리어로 개발하고 그다음에는 대부분은 C로 하이 레벨 랭귀지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추정되고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은 C나 C++로 구현이 되고 또는 스크립트 랭귀지 같은 펄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또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즉 OS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